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13장을 저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잊을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했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꾸로 사랑하시고, 씻어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발 씻는 걸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행위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계성, 또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13장 전체가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아주 최종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요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해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 모든 그 유럽의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교리 문답을 다 애우게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천자문 애워봤어요? 애워봤어요? 저 어렸을 때 애우면서 자랐는데, 하늘 천다지, 건물현, 누룽지, 뭐 누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면서 애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을 요약한 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사람됨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다른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신앙을 갖는 목적이 인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복을 빌고 봉사를 하고 교리를 애우고 해탈해서 득도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면 누구나 다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달라져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방법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그 31절 마지막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인자도 영광을 받았고라고 이야기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복장이 어때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팬티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영광을 받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구절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려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이제 팔리게 되는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를 뭐라 그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이 유다가 지금 나가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3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나와있죠. 맨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나간 것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나간 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또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인에서 1등하고 성공하는 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세상에 자기 자신의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안 돌리냐를 결정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을 당해서 이제 팔아 넘겨지게 되고 가룟 유다가 이제 장로들과 대장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기고 이방인들은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넘겨지고 배신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이게 왜 자신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어때요? 배신자를 사출해서 잡아내고 원수를 처단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참하게 되는데, 배신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할 건데, 그것이 왜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세속적인 의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과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돌린다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영광은 원수를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내가 대우하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줬어요. 원수가 팔아넘기고 채찍질하고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 전 운명을 원수의 손에 다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반응했을 때 자기가 비록 이렇게 원수에게 넘겨주고 비참한 일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는 이기는 것 같고 자기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는 결국 원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으로 진짜 믿음이 결정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 원수가 나 알고 끼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원수의 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원수의 포악함과 간사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내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크기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렇게 입증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안겨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정말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죠. 자,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걸 믿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삶의 어떤 태도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 그분이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함이에요. 완전히 원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같은 여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뭐 예수님께서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분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이런 거는 아직 뭔가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좀 먼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억울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막 원수가 날뛰고 난리라고 했는데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걸 모든 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반응해 본 적은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도태되는 것 같은데도 여유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다,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원수는 때려 부시고 복수하고 1등을 하고 내 마음대로 주권이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러기를 원하세요? 그거는요 절에 가면 다 할 수 있고요, 이슬람 교도가 되면 더 잘할 수가 있고요. 다 부시잖아요. 다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넘겨지고 팔리고 완전히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원수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유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놀란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처참한 그 자리에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결국 주님의 승리를 인정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승리를 맛보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는 신앙의 감칠맛을 몰라요. 결국 오묘하게 섭리하셔서 내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내 슬픔을 나의 웃음으로, 내 배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꼭 맛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영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명령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관계성이 이제 갈수록 여러분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아내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계성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34절, 35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인간에 대한 관계성은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상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인간 관계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이제 동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과 관계성은. 인간은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해주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에요. 인간하면 무조건 사랑하리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제 사랑할 수 없는 몇몇 인간이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34절에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두 번씩이나 한 구절에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으로 안 되니까, 본성으로 안 되니까 이건 규제하는 거예요. 법의 명령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이요, 참 놀랍게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계명 무효하고 새 것 줄게 이 말이에요. 이 새 계명으로 딱 하나만 줬어요.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율법들도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없던 걸로 하고 그걸 다 포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 마지막 유언적인 계명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처럼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랑할 기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좀 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한 배신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다른 많은 계명들은 범하면 안 되고 범하면 지옥 가고 범하면 벌받을 걸로 아는데 사랑의 계명을 안 지켜도 지켜도 괜찮고 지키면 더 좋고 안 지켜도 벌은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 안 지키면 모든 걸 안 지킨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유일한 새 계명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일한 계명이니까. 다른 계명들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딱 하나 준 거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결정한 데 있어서 유일한 관계 결정이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요,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갖고 어떤 장관직에 임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전직 장관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중요한 업무를 못하거나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말이, 각하, 제가 대통령의 그 국정 어떤 중요한 과제들 이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거? 그럼 그거 잘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뽑았는데 그거는 못하고 나머지 다 하겠대.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십일조도 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다 하겠는데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그 유일한 세계명을 줬는데 그거 못하겠다면 너 기독교인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 다른 걸 다 행하고 사랑만은 해도 되고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멍청한 소리예요, 그거.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인도라고 해도 그 사람의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이에요. 왜? 한 가지 계명 어기면 그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죠. 구원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죠. 고린도 13장의 말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고 유일한 거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얼굴이 굳어지세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좋아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왜 그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할게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하셔요. 그래서 3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이제 무조건 인간이 사랑의 대상인 이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둘이 서로 어떤 관계이든 어떤 일이 있었건 상관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 돼서 나와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예외 없이 누구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죽이는 자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 너는 가룟 유다이고 베드로이고 그렇게 팔아넘기고 배신한 그들의 발을 씻기듯이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끼리 요한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는데 그 발 씻음 받는 바로 고놈이 씻음 받는 고놈이 유다가 베드로가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요, 주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나도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 관계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사랑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너가 나에게 해를 끼치든 내게 유익이 되든 내 원수이든 내 우편이든 상관없이 너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께 사랑받은 그것처럼 나도 너 사랑할게. 이 말은 사랑의 여부를 너와 나의 관계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어쩌다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어떤 인간이든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잘 앉아요. 여러분, 인간이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시련의 배신을 겪는다든지 또는 막 사기를 당하든지 이러면요, 이를 뿌득뿌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안 나오든지 새벽기도 나와서 저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속였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해를 끼지 않으면 날 죽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게 보응해 주옵소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인데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인간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35절을 보세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되는 표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고 부유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라는 게 그동안 한국교회의 간증이었어요 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33살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까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많은 배신을 받고 그렇게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처참하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지가 뭐냐고요? 모든 사람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표지가 뭐였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지표가 뭐냐고요? 기도의 영성이 뛰어나서 막 기도하면 온 교회가 흔들릴 것 같고 영성이 풍성히 느껴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 아니에요? 하루에 5번씩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불교인들은 뭐 천일 기도니 백일 기도니 수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영성이 깊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행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근데 그동안의 기독교는 뭐 했냐면요, 이 인간의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이 사람보다 기독교인이면 앞서서 이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런 관점이었어요. 1등이 되고 부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1등을 하면 좋지만 꼴등을 해도 괜찮아요.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요. 사고를 당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그 형편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자리에서도 사랑하면 성공한 거예요. 끝까지 내 원수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끝까지 나는 사랑하고야 말겠다, 사랑으로 끝났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무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요, 사랑의 지표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교만해져 갖고요, 남에게 이기려고만 하고요, 남보다 더 세속적으로 뛰어나려고 하고요, 앞서려고만 하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회는 탐욕스러운 자들,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뭐냐? 사랑하는 사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 딴짓만 해요. 자, 예수님은 세계명으로 딱 하나 사랑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사랑과 상관없이 봉사만 해요. 열심히 찬양만 해요. 쥐하고 기도만 해요. 사랑은 안 해요. 계속 딴짓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서 다 하거든요. 더 잘하거든요. 여러분, 열렬히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열렬히 뜨겁게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더 뜨겁게 뛰어다녀요. 여러분, 홍대에 어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밤에.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언젠가는 젊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마 밤새 뛰고 열렬하게 노래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그들보다 더 밤새서 찬양할 수 있어요? 밤새서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세상이 종교인을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뭐예요? 죄인들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뭐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사랑하기 뭐 미워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런 말 난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죽으세요. 사랑하다가 사기당하세요. 사랑하다가 그냥 손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성공을 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거 성공 아니에요. 복수했다 그래도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랑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는요,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상대편의 상대와 대상에 따라서 네 반응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냥 인간은 원수든 친구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라.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너한테 실망했다. 너 믿었는데 이럴 수 있니? 그 당신 잘못이야. 언제 인간을 믿으라 그랬어? 인간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도 목사님은 제가 믿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어요? 목사 사랑하라 그랬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아요. 그냥 그 목사가 그런 인간이려니 하고 인간이니까 내가 사랑해준다. 그리고 끝나지. 목사를 왜 믿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몇몇 다른 이단들이 와 있죠. 만사랑도 와 있고 힘찬도 와 있을 텐데요. 교주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불쌍한 인간이려니.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대상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벌써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사랑해 주고 끝날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절대로 앙심을 품고 제가 잘 되나 보자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때 내 인생이 외롭지 않게 너 생각하면서 외로운 시절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그래, 끝까지 잘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그리고 보내주면 되지. 그리고 주님께 지옥에 보내신지 날 지옥에 보내신지 막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꼭 인간관계는요, 사랑, 그 한마디로 끝. 토 달지 마시고요. 뭐 첨부하지 마시고요. 추신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세요. 꼭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성.
여러분 도대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확신 금지. 자기 자신이라는 거에 대한 최대 정의는 믿을 수 없는 놈. 그걸로 끝나는 나, 누군가, 나요?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최대 정확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목격하고 여러분이 꿰뚫고 있는 제일 큰 세상에서 못된 인간, 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가장 많이 지은 현장을 목격한 인간이 누구예요? 그러니 몇 사람들은 벌써 안 해. 나, 이래, 나. 근데 왜 나예요? 그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생각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들리는 듯 하는 말과 품은 생각과 행동들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죄인이 누구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죄는요 그 사람이 감추다가 어쩌다가 발각한 거 조금 안 거가지고 막 확대 해석을 해갖고 상상을 해갖고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가 행동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거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뉴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는 훨씬 심각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사는 게 죄였잖아요. 얼마나 일기장을 일기를 차마 기록을 못하겠죠. 그래서 일기장에도 소설을 써야 되죠. 사실은 못 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명료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죄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못 깨달아서 남 정죄하고 용서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던 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첫 번째가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해야 돼.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기독교의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인식이 안 돼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믿을 존재가 안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모든 기독교 저술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마일스 스탠퍼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한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만 가능하다. 이거 보세요. 밑에 건 읽지도 마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철없는 인간들은 아직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끌고 데려온 남자친구들은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언제 철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실패를 더 경험해봐야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을 제일 많이 어긴 인간 누구를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멍청하든지 생각이 없든지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알아요. 예를 들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경배는 영혼의 사망을 초래한다. 여러분 자기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이제 36절부터서 쭉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관계성이 잘못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일단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자기 인식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질문은 조심있게 하세요. 자기 폭로가 돼요. 지금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잘난 척하다가 맨날 창피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옛날에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걸 너희가 알 수 없다 하고 33절에 이야기하고 34절, 35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제 이른다. 너희들이 관심을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자꾸 내가 어디서 왔냐 이런 거 따지는데 니네들이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 이렇으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제가 다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게 유일한 세계명이라면 저 큰일 났네요.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 너무 쩨쩨한 이야기고 자기는 고상하게 영적인 걸 추구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관심이 같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민해야 될 바가 뭔지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교리적인 이야기, 어떤 진리적인 철학적인 논쟁들, 굉장한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 수준이 못 따라온다.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올 거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상태는 안 되겠죠? 주님, 그러나 나중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모습인 죄인인 나를, 이기적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이 말을 듣고 37절에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말을 하고야 말아요. 자기 수준을 완전히 다 폭로하고 마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니, 지금 제가 어땠어요? 저 지금요 예수님에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저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럼 좀 알아야지.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죄인인가 알아야지. 아직도 못 깨달았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목숨 버려서 뭐 하게? 어디다 쓰게? 그 더러운 피를. 죄는 안 지으면 다행이지. 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구원하고 주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내가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될 만큼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막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 그 피로 뭐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게 죄 가운데 살고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결론은 자기 의예요. 종교적인 자기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주님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죄는 안 지으면 다행이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도저히 목회 못해요.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꿈꾸는 게 언젠가 도망가서 삶 속에서 아무도 없이 사라질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할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죠. 뭐 의로운 게 있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의 말씀 거역하고 주님 부인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베드로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다면, 주님 맞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 주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저 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씻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으면요, 주님 부인 안 해도 돼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부인하게 돼요. 내 자신을 긍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은혜 아니면 안 돼요. 100% 은혜로 구원받고요,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인식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죠. 그게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화의 단계 중에 가장 훌륭한 성화의 정점이 어딜까?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그 순간이 성화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게 인간이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단계별로 아주 훌륭한 인격자, 거룩한 사람, 아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사람, 존재 자체, 능력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책들 읽어본 결론은 뭐냐면요, 성화의 가장 훌륭한 점은 자기가 극악한 죄인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영성가들의 최후의 가장 성숙했을 때 고백은,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극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이 성숙했을 때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인식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빛이신 그분 앞에 충만히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돼요. 더 세밀하게 보게 돼요. 영성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요, 자기가 죄인 일을 깨달으면 또 다른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인식이 실패하면요, 신앙 실패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가운데 스스로 남과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찬양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인식이 가장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 뛰어난 것은 바로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자존심, 나라는 자의식,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아직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의 정서를 맛보지 못한 것. 그래서 여러분, 내 혈기와 내 자기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심령들, 이거 부스러지기 전까지,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평화도 없고요, 가정의 행복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아의 인식이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무너졌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 때문에.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남들과 다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희망이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관계성의 정의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은요,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나로 입증되지 않아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그냥 사랑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희망을 버리세요. 오직 은혜로만 채우세요. 가장 큰 축복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세 가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는 놀라우게 변화될 거예요.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끝까지 웃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빈부 귀천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죠. 그것이 복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관계성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주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말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인간하면 사랑하고 말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 자존심이 있고 자아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자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